해수어인과 착각이 될 만큼 화려하고 활력이 넘치는 열대어. 오늘은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의 고유종 트로페우스를 만나봅니다. 트로페우스는 학명이 현재 통상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가장 흔한 종으로는 드보이시가 있습니다. 야생 개체의 주 서식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프리카의 탕가니카 호수로 전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암, 수의 외형적 차이는 크지 않으나 수컷이 조금 더 크고 투박한 느낌이라 성어급에서는 은근히 구분이 갑니다. 모든 트로페우스는 암컷만 알을 무는 마터널 타입의 마우스 브리더입니다. 부모가 모두 알을 무는 종은 대표적으로 게오파거스 레드헤드가 있으며 아이페어런탈 마우스 브리더라고 부릅니다. 트로페우스는 수심 1에서 3m 내외에서 지내며 호수의 깊은 곳보다는 가장자리에 주로 머물며 생활하는데 주 먹이원인 조류, 이끼류가 수심이 얕은 구역에 많기 때문입니다. 강한 햇빛이 얕은 수심에 지속적으로 내리쬐며 수석 등의 부착 조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트로페우스들에게는 최적의 생활 공간입니다. 유일하게 15m 내외의 수심에서 생활하는 트로페우스 종은 드보이시입니다. 그래서 수입된 도매상이나 개인의 어항에서 은근히 돌연사가 많은 종이 드보이시가 아닌가 합니다. 트로페우스들은 큰 암석 사이사이에 몸을 쉽게 숨겼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항을 꾸밀 때는 최대한 많은 수석을 넣어줘 안정감을 주고 수조 상단부에 있는 수석에는 강한 조명을 제공해 조류가 끼도록 해주면 더욱 자연스럽게 트로페우스의 습성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트로페우스 종의 입을 정면으로 보면 가로로 길게 넉넉하고 잔잔한 이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부착 조류를 뜯어먹거나 갉아먹기에 최적화된 입 모양입니다. 야생 개체와 인공 번식 개체 간 외형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트로페우스의 대부분의 종은 동남아나 유럽에서 대량으로 인공 번식되고 있습니다. 단 야생에서 채집된 모개체의 채집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발색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호수에 서식하는 종이지만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은 수조 내에서 사육 시에는 적절한 수류를 만들어주는 것이 트로페우스를 더욱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적은 종과는 합사하지 않습니다. 트로페우스에게는 사자어항도 작습니다. 크기가 커가면서 서서히 싸움꾼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활동성이 강해 좁은 수조 내에서는 수류를 타고 군영을 하는 듯 보이지만 원래 군영의 습성이 있는 물고기가 아니며 5마리 내외의 적은 마리수를 사육할 경우 서열이 정해지기까지 죽어라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줄이기 위해 최소 10에서 15마리 이상의 트로페우스를 한 어항에 사육하도록 합니다. 수온은 23에서 27도 내외를 선호합니다. 대부분 인공 번식된 개체들이 유통되기 때문에 pH는 크게 상관없으나 약알칼리성 8.0에서 9.5 정도를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 먹이원이 조류이기 때문에 인공 번식된 종이라고 할지라도 초식 베이스의 사료를 주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사료를 이것저것 섞어 먹이면 개체에 따라서는 소화장애나 복수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인공 번식 개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들의 경우 유어기에는 브라인 쉬림프 등으로 키우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로페우스는 커갈수록 환경 변화에 더욱 예민해집니다. 급작스런 환경 변화, 온도 쇼크나 합사어의 추가 등 스트레스로 인한 복수병 증상이 보일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때 먹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로페우스의 기본종의 경우 그룹으로 사육 시 어렵지 않게 번식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턱 아래가 불룩한 암컷이 보이면 기다렸다가 적당한 시기에 분리해줘야 합사 수조에서의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트로페우스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